우리 인간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이라고 하면 귀가 쫑긋 섭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를 노골적으로 찾을 수는 없지만, 장난 삼아서 해보는 것이라면서 사주나 송금, 관상을 슬쩍슬쩍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들은 이야기들은 잊지를 못합니다. 그죠? 네.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잊어버리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들은 왜 그렇게 늘 생각나는지. 또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길흉을 따지기도 합니다. 네, 이사를 간다든가 또는 대소사를 앞두고, 예, 네, 하여간 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찜찜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 어디 어디에 계시다는 등, 또 환상 중에 예언을 하는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도 있다는 등, 네. 근데 그분은 이렇다는 등 저렇다는 등. 다시 말해서 절대 사심이 없다, 쪽집게다, 뭐 이런. 이분들은 애기동자나 선녀 보살 따위의 시시한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마음에 거리낄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당연히 예언의 영이십니다. 왜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므로 미래나 또한 세상 끝날 그 너머의 일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근데 그 짐승의 머리는 일곱이고 열 뿔이 있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괴한 광경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근데 이러한 일들은요,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사도 요한이 말년에 90살 넘어서 로마의 그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마지막 막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셔서 보여준 그 온갖 화려한 것으로 장식한 그 기괴한 여자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아서 사치 향락의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세속도시 곧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한 이래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겉모양만 달랐지 그 속내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나오는 모든 수치들은 다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와 그 세속적인 세상 자체와 그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를 머리 7과 10뿔이 달린 짐승을 탄 여인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음녀, 음행 등 성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음행, 음녀, 실제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들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는 부부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는 것을 음행이라고 했고, 그렇게 세상을 쫓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하였습니다. 예. 아주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대로 하면은 이 세상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뭐 이렇게 하는. 또,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기복신앙을, 기복신앙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저 사람이 지위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기복신앙을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화려하고 엄청나게 보이는 세상에서 최강의 바빌론은 그러나 마침내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최후의 운명에 대해서 성령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네. 일단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로서 창세 이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요한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말하고 있으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드디어 사탄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소견대로 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탄의 하수들이죠. 그 하수들을 소집을 합니다, 사탄이. 그런데 그 소집당한 사람들이 그 엄청난 사탄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만 깜짝 놀랍니다. 끝내는 다시 무적행,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동굴을 의미합니다. 갇히고 마침내는 둘째 사망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자, 왜 그들은 그 엄청난 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파멸하는가? 물론 하나님의 올마이티 파워에 의해서 그러겠지만,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성령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음녀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미워하여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열불과 일곱 상과 짐승과 그 여자는 원래 한 통속이었습니다.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서로 미워하여서 서로서로 피해를 입히고 자중질환에 빠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는 바벨론에서는요,
영원한 동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없습니다.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배반은 일상이고 이합 집사는 본업인, 예. 그게 바벨론입니다. 뭐 정치판을 보든 무슨 판을 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잘못 믿었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중질환에 빠진 바벨론의 최후의 일격을 받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던져서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벨론의 최후입니다. 다음. 지금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짐승과 음녀의 바벨론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 그림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한 도시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을 말하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차려입은 옷은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옷입니다. 바벨론은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붉은 옷, 자줏빛 옷. 네. 그 당시 자줏빛 붉은 옷은 오직 황제와 귀족들만 입었습니다. 네. 그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만난 루디아 알죠? 예. 이 자줏빛은 어떤 조개에서 아주 조금 나오는 어떤 물질로 만드는 아주 특수한 옷이라서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루디아도 굉장히 부자 여자였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금잔을 들고 뭐 포도주를 마시고 굉장한 옷을 입고 있는데 반해서 그 신부의 옷은 이렇습니다. 그에게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늘디 가는 삼베로 아주 곱게 짠 옷감을 말합니다. 즉, 곱게 단장한 새 예루살렘은 누구냐 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너 있는 곳으로 돌아와 너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성만찬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잔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배우자로 신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남편 그 허락을 받은 남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처를 마련합니다. 대충 기간이 1년쯤 되는데 그 기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 땅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혼 기간을 사는 것입니다. 정혼 기간. 예. 그러니까 이 정혼 기간은 어떻게 돼요?
보통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갑순이가 갑돌이와 정혼하였습니다. 갑돌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처를 마련하는 동안 갑순이는 거기서 여전히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농사 짓는 일을 돕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동네 총각들이 이제는 찝쩍거리지 않습니다. 갑돌이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한눈을 팝니다. 네. 갑돌이보다는 정도령이 훨낫거든요. 예, 바로 그것이 음행이고 음녀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도록 성막, 임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지으신 그러한 장소를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여러분, 시내산 계약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 시내산 계약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후의 만찬, 그것은 시내산 계약의 갱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내산 계약의 골자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중에 어디에서 사시겠습니까? 어디에서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그죠? 예, 새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대답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예, 바로 이것이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너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세상 끝날에 일어날 것까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게 만드시는 분 아셨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을까요? 자, 이 요한계시록 전반부에는 당시 일곱 교회에 보내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사대교회, 빌라델피아교회, 뭐 그런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현재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그러고서는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후반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느니라. 네. 그러면서 후반부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이하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일곱 교회 모두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과 그리고 귀 있느냐?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무엇을 이기라는 말씀입니까? 예.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또한 유혹과 미혹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유혹과 미혹, 그것을 판별하지 못합니까? 합니다.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것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 장차 내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네. 바로 그렇게 하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예. 뭐 그런 거죠. 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예. 나의 연약함을 통감하시고, 뭐 정말 간절함으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첫째, 성령님은 개인의 길흉화복에 대해서는 침묵하심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 침묵하심을. 보세요. 제가 가끔 얘기해요. 어떤 교회 여자 장로님이신데 제가 부목사로 있던, 예, 저만 만나면은 그 성령 충만한 땡땡 권사를 꼭 만나라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는 그래요. 제가 만나서 도대체 뭘 묻겠습니까? 뭘 묻겠습니까? 제가 몇 살까지 살까요? 우리 포이야마 예수교회는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을까요? 그딴 거 물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성령께서는 미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설득해 나갑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로 에이, 이딴 일이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일, 예, 이 얘기가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지진이든 뭐 무슨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에 관한 얘기만 남을 뿐입니다. 예, 남을 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로 종말론적인 존재로 살게 하십니다. 이 종말론적인 존재로 살게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랜턴이고 뭐 밝힐 수 있는 엄청난 장비, 최신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쪽은 그냥 달랑 프레시 하나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동굴의 끝은 보입니다. 어떤 동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물어봤자죠, 그죠? 예. 프레시 하나 들고 있더라도 그 끝이 보이는 곳에 갑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엄청나게 쌓아 모아놓습니다. 이게 바벨론이고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그러면 쉬었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고 당당하게 단단하게 담담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흔들리지 말고 살기를 원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노력 없이도 형통한 것은 사탄이 주었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최고의 번영과 형통을 누렸던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인의 기륭화복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면 또 무슨 재미입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2절. 성실히 그냥 살면서요. 뭐 100만 원이든 뭐 150만 원 살면서 형편껏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도우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네.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땀 흘려서 본 돈으로, 번 돈으로 분수껏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노라.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겸허히 듣는 것을 말합니다.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곤고할 때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면서 그저 뚜벅뚜벅 천성을 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큰 그림 우리 또한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미 이 땅을 딛고 사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이 육신을 벗고 내 삶이 영이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안락한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